자, 1번. 자, OSI 7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인접 노드 간의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인접 노드. 이렇게 인접 노드 간에 요구하는 거는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하는 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4계층이죠.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이라고 합니다. 2번, 패킷 전송망의 네트워크 계층은 3계층이죠. 라우팅을 통해 효율적인 경로를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 맞습니다. 3번, 물리 계층은 전기적, 기계적, 물리적 인터페이스 특성을 정의하여 기기 간의 원활한 연결을 수행한다. 하나가 더 들어가면 뭐죠? 전기, 기계, 물리, 기능적이 더 들어가면 되겠죠. 물리 계층. 자, 마지막 4번. 전송 계층은 효율적인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 및 압축 기능. 자, 그거는 뭘까요? 7계층이 응용 계층이죠. 네, 6계층은 네, 뭐예요? 바로 표현 계층인데 여기서 압축이나 암호화를 담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5계층은 세션 계층이라 그래서 대화를 관장하는 거죠. 네, 4계층이 바로 트랜스포트 계층, 바로 전송 계층. 3계층은 라우팅이라든가 어드레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계층. 2계층은 인접 노드간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 1계층이 물리 계층. 자, 요거를 OSI 7 레이어라고 그러죠. 예, 정답은 4번. 자, 2번. 다음 회로에 대한 등가회로는 굉장히 기초적인 회로 문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 개론은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적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학원에서도 뭐 회로 이론 비중 있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4암페어 25옴 5옴 25볼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태분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들여다본 건데 어떻게 들여다본 건가요? 바로 자,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이게 바로 뭐야? 태분양의 등가,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첩 정리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중첩 정리도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겠죠. 그럼 뭐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전원이 두 개니까 중첩도 써야 되겠지. 자, 여기 바라본다. 그럼 요거 하나 있고, 요거는 전원 제거니까 끊고, 요거는 쇼트 시켜야죠. 0볼트만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얼마야? 1/2의 곱이니까 4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본 거는 8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요번에는 이제 자, 중첩 정리 이용해서 여기 회로에 전압이 얼마 걸리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것만 있을 때 요거는 제거하는 거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거는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25가 5하고 20에 걸리니까 일단 20V가 걸리겠네요. 그죠? 20V가 걸린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요거 있어요. 요거 있고 요걸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흐르겠지. 응? 그러면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3, 4, 12. 아하, 12V구나. 그래서 이렇게 태분양 정리로 쓸 수가 있겠네요. 요거 두 개 합하면은 32V. 그럼 32에 8옴이 있느냐? 없네요. 그러면은 이걸 노튼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노튼으로 바꾸면은 요거는 그대로 온다고 배웠죠? 8. 자, 요걸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인가요? 그러면은 8하고 32, 4. 아하, 너는
참패하구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죠? 네, 태분양, 중첩 이런 것만 아시면 됐든.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3번. 비동기 리셋을 가진 D 플립플롭을 이용한 회로에 아래와 같이 입력 신호 클락 리셋 X가 가해졌을 때 출력 Y는 단 플립플롭의 전달 전 시간은 무시한다. 에, 시간 전략으로 해서 뭐 구체적인 회로는 그리지 않고요. 답을 바로 낼게요. 여기가 클락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X인데 D 단자. 그리고 여기가 Q, 여기가 Y죠. 그리고 이제 리셋 단자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클락이 대충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자, 리셋은 자, 여기서 중간 정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쭉 이렇게 빠졌네요. 자, X. 자, X는 여기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갔네. 바로 문제를 입수하는 바람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좀 검토는 별로 안 했어요.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요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이런 거죠? 예, 그랬을 때. 요거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보세요. 이거 포지티브 엣지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갈 때 상태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NOT 게이트가 있는 거니까 이 리셋이 언제 활성이 되는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0이면은 이건 다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작이 가능한데 여기는 동작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자, 요거 빵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라갔을 때너 뭐니? 1입니다. 그러면 1이 딱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림상으로 T2에 해당하겠네요. 아닌가? T2가 아니라 보자. T5죠? T5. 괜찮아요? T5.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빵 올라갈 때너 뭐냐? 그랬더니 0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리셋이 돼야 될것 같은데 요게 뭔가요? 그 그림상에서는 T, 요게 되죠. 그래서 1, 2, 3, 4 중에서 T5와 T9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문제 쉽죠?